네, 유로부시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타이탄 타워 디펜스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전에 공약을 걸었던 타이탄 TV맨 컨텐츠에서 이제 그 시네마맨을 300개 되면 만들겠다고 했는데 드디어 300개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너무 좋아. 아니, 300개가 상당히 빠르게 달성이 됐더라고요. 조회수가 1만도 안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덕분에 지금 시네마 준비는 마침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 어서 오시고, 지금 생방송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이거 이제 시네마 재료 같은 경우에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좀 내리시면은 이제 시나로다가 이제 타이탄 시네마 가이, 타이탄 TV 헤드, 그리고 업그레이드 된 스테레오 콥터, 그리고 타이탄 코어가 합쳐져서 타이탄 시네마 가이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업그레이드 된 스테레오 콥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 마리는 다 모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타이탄 TV맨이 두 명이죠, 여러분들. 철루벅 써가지고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철루벅 써가지고 이 친구를 이제 갈게 되면은 타이탄 코어를 준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자, 구출 유닛 이건 것 같은데요. 이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타이탄 코어 그리고 텔레비전을 준다. 자, 그러면은 한 마리 여러분들 리사이클해서 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자, 갈았습니다. 텔레비전이랑 타이탄 코어 획득을 했네요, 여러분들. 여기다. 타이탄 코어 이걸 드디어 얻었구나. 자, 열렸죠, 여러분들. 자, 타티 그리고 스테레오 콥터 타이탄 코어가 만나서 시네마맨이 되었습니다. 나이스. 야, 드디어 거의 한 3천루벅 정도만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타이탄 시네마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야, 이거 시네마맨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빨리 만들 줄은 몰랐는데, 어떤 분은 또 업타스를 훨씬 빨리 만들 거라고 하셨는데, 귀엽네. 그러면은 한번 이제 이 시네마맨 리뷰 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자잇.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타티 소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쯤에 깔아놓으면 될 것 같네요. 소환. 지금 DPS가 4초에 180이거든요? 일단은 오케이. 자, 지금 4초에 180입니다, 여러분. 일단 DPS 진짜 개느리고요. 야, 뭐야? 야, 4초에 180이 뭐야? 너무 구린데, 이거? 잠깐만, 일단은 1강 해줄게요. 야, 4초에 180이 뭐야? 아니, 4초. 아니, 장난해? 자, 일단 보스라도 그래도 좀 짜리 잡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오케이, 데미지 넣고. 그치. 아, 이건 뭐 타카가 알아서 해주긴 할 것 같은데. 아이, 정말. 아, 근데 이거 DPS가 너무 안 좋다. 오케이, 이거는 니들이 알아서 처리하길. 자, 일단 여러분들 초반 DPS가 이거 좀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타티보다 안 좋은 것 같은데, 초반 DPS는 일단은. 야, 4초에 225는 에바 아니냐. 막강이 레전드라고. 오케이, 막강까지 그럼 가봅시다, 여러분들. 자, 다음 강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탄 시네마 가이가 이제 스피커로 12초마다 2배의 공격 데미지를 넣는다. 오,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에 2배를 넣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제, 스크린으로 여러 번 공격합니다. 이거네. 나왔네. 아, 근데 두 마리씩 나와? 야, 이거 뚫릴 수도 있겠다, 얘들아. 이거 뚫리면은, 이거 좀 도움 좀 받을게요. 야, 이거 진짜 뚫리겠다. 안 돼! 아, 망했네, 이거.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난이도가 올랐냐? 임마! 제발요! 오케이, 버텼습니다, 일단은.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씨. 자, 레드 스크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야, 레드 스크린 이제 레드 스크린 공격하네. 오! 그렇지. 세 번 공격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3.5초에 세 번이니까 그냥 한 대당 115 데미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아직 붉은 빛은 아니야. 이제 나온다. 이제 슬슬 나옵니다. 이건 다섯 번 공격하네요, 그리고. 아, 근데 딜 깎이는 건 좀 아쉽다. 야, 이거 야무진데? 그렇지. 오케이. 자, 업그레이드 해주겠습니다. 레드 스크린이야, 이제. 개지력. 그렇지. 이제 레드 스크린입니다, 여러분들. 나이스. 빨리. 그렇지. 일단 사거리 넓어. 사거리 넓고. 오케이. 그렇지, 그거 먼저 잡고. 그렇지. 아니야. 그거 잡을 때가 아니야. 예, 잠시만요. 잠깐만. 아, 잡았어. 오케이. 잡았습니다. 깜짝 놀랐네.
막강 보아야 돼. 이게 아마 막강인 것 같거든요. 날아다니는 스피커. 날아다니는 스피커. 그 어깨에 있는 그거 말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레드 스크린 일때 얼굴 귀엽다고. 어, 그렇네. 되게 환한 얼굴이네. 뭐야 이거 뀨 얼굴.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근데 후반 DPS는 역시 얘는 후반 보고 달려가는 거긴 하네. 얘는 이제 솔직히 인세인 난이도보다는 이제 그 레이드나 아니면은 그 기어작 하는데 쓰는 용도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얘가 근데 가치는 제일 안 좋긴 한데 성능이 제일 좋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자, 이제 막강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 생겼어, 생겼어. DPS가 5번에 125니까는 도합 한625 정도 되는데? DPS? 아니야. 5초니까는. 야, 그래도 이거 한 번 공격할 때 얘들아 125다. 이거 좋아. 그래, 그리고 이거 두 배까지 되는 거 치면은, 이거 진짜 좋은 거야. 그렇지. 야, 근데 혼자 다 해먹긴 한다. 혼자 다 죽이네. 오케이. 자, 과연 이 친구는 막을 수 있을지. 히드라 스컬 토일렛 나왔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오케이. 잡을 것 같은데? 잡아. 이거 못 잡을 리가 없어. 못 잡으면 이거. 그렇지. 잡아, 이거. 그렇지. 깔끔하잖아. 나이스.